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오징어 마사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늦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티렉스를 꾸몄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짜라라, 완전 멋지죠 여러분? 이렇게 꾸몄습니다. 아, 역시 티렉스답지 않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 진짜 이 조그만 티렉스도 뭐야? 아니 이때까지 티렉스에 선글라스랑 이 왕관은 뭐냐고? 아 왜요? 오늘 네온 만들 친구의 집을 꾸며주기로 결심을 했다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꿀팁을 또 독자님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고 준비했다고 들었어. 눈치가 빠르시군요. 오늘 네가 만들 네 네가 만들 네온 재료를 준비해왔지. 오, 자 여기 있어, 받아. 주세요. 오케이. 자, 자 어서 빨랑 만들어볼까? 오케이, 좋아요.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자. 가자 렉스. 지난 시간에 네가 나한테 얻어갖고 내가 이제 렉스를 타고 다니기로 했어. 렉스 가자. 그래도 우리 머리가 꽂혀. 렉스 왜 이래. 그래도 우리 렉스가 최고라고요. 오케이. 왕관도 썼다고.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자 렉스 가자. 오케이, 가자 렉스. 자 렉스, 렉스랑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자, 훗. 어서 선물을 까보려. 도대체 어떤 펫을 오늘 네온으로 만들고 그 네온의 집을 만들어줄 것인지. 어디 보자. 아하하. 이거 도도구만요. 맞아. 오늘은 도도스. 오케이, 도도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먼저. 도도는 대체 어떤 색이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도도의 색이 너무 궁금해. 자, 도도 떡고. 너무 궁금해. 도도. 도도 너무 기대돼요. 자, 넣고. 야, 도도 딱 근데 엑스가 먹기에 딱 한 입인데. 응? 엑스가 먹기에 딱 한 입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 빨리 올려. 자, 이렇게 넣으면 짜라라라. 과연 어떻게 내운이 될까? 어떻게 내운이 되나요? 대박!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이거는 대박인데요? 도도의 원래 부리 색깔이 뭐지? 지금 딴 놈 한번 꺼내봐. 원래 부리 색깔이 여기 사진 보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인데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버렸네. 이게 그 살짝 좀 진한 보라색들이에요. 내 이빨. 예? 이빨. 비켜. 이거 한 입에. 비키라고. 한 입에. 먹어버려. 먹어버려. 안돼 도도. 어쨌든. 알았어.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네온이 된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좀 많이 진한 보라색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다 네온이 됐네. 콧구멍은 네.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지? 그러게요. 콧구멍은 디테일이 살아있다. 왜 디테일이 살아있을까요? 티렉스 콧구멍 엄청 커요. 티렉스 콧구멍은 제대로 디테일이고. 야, 그러면 도도 한번 타봐. 좋아요. 우리 도도지 멋진 타는 무화길. 도도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컴온. 자, 타는 무화길 꿀꺽 한번 먹어볼까요? 도도스. 도도스. 오케이, 도도가 먹고 있고. 자, 안돼요, 저리 가요. 자, 도도가 먹었어요. 도도 타기. 짜란. 도도 스피드, 나 스피드 경쟁 한번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오케이. 여기 저쪽 벽으로. 자, 준비. 시작. 와. 자, 스피드는 똑같은 걸로. 예. 스피드는 똑같고요. 똑같고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도도의 등급은 뭐죠? 도도의 등급은 레전더리입니다. 그러면 레전더리인데. 네. 과연 이 도도라는 물약을 먹었을 때 네. 인공 날개가 나오는지 아니면 원래 날개로 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도도가 네. 이제 너무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네. 나는 기능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닭처럼.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인공 날개가 나올 필인데. 아, 그렇게 설마 전설인데. 레전드인데 설마 인공 날개를 달았겠어요? 자, 날지 못하는 도도를 과연 입양하세요에서 날개 해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런 기적이 나타날지요. 냠냠냠냠. 자, 맛있게 먹었고요. 과연 그런 기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봐. 아, 역시 인공 날개가. 아, 사기 캐였습니다, 여러분. 사기였어, 사기. 사기. 유양하세요의 도도는 사기였어요. 날개가 있었지만 그 날개는 날지 못한다는 점. 날지 못한다. 아. 아, 입양하세요 디테일 살렸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지금은 멸종된 이 슬픈 도도의 집을 꾸는 꾸미로 한번 가보기 전에. 가보기 전에. 또 액션을 봐야 되겠죠. 액션. 자, 액션 보러 빨리 학교로 갑시다. 갑시다, 고고씽. 렉스와 위에 그 도도스. 자, 도도스 교육을 시켜봅시다. 교육을 시켜봅시다. 예. 과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새끼들 앉기. 응? 너도 어? 앉아. 그게 뭐죠? 너도 앉아라. 앉아라. 앉아. 오케이. 어, 저도 앉았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착한 도도. 그다음에 누워. 얘 눕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징어가 됐는데 눕는 게 아, 나랑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오. 오. 구걸하기 너무 귀엽다. 구걸하기. 구걸하기. 착한 도도스. 브리점프. 오! 너무 귀여워요! 날개짓을 하네, 도도가! 아하, 도도가 날개짓을 하고. 아니, 잠시만요. 얘 봐봐요! 돌려차기라네요. 오, 이거 회전. 엄청난 트릭2. 대박인데요? 트릭2가 대단합니다. 트릭2가 상당히 대단해요. 아, 상당히 대단해요. 아니, 도도 너무 조그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도의 집을 만들어주러 갑시다. 갑시다. 고고. 아려랑 어디죠? 자, 여기 이렇게 네. 지금 집터가 없죠? 바로 세팅해주세요. 바로. 오케이. 자, 기본집으로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기본집으로. 오케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티렉스랑 이렇게 들어가면 집 터질 것 같은데. 아, 터져요. 자, 엄청 좁고요. 이건 옛날 집이잖아요. 네, 엄청 옛날 집이죠. 또 오늘 독자님들한테 뭐 새로운 걸 보여주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은 되게 조금 유치하긴 한데 네.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도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이렇게 도도를 가져왔는데 네. 이 도도가 칠면조보다 크대요. 엄청 큰 거죠, 칠면조보다 크면. 제가 그래서 칠면조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1.2m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도도가 얼마나 큰 거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도도는 소만한 거네요. 네, 맞아요. 소만한 거죠. 소만 돼지만한 거죠. 아, 근데 왜 입양하세요에서는 그렇게 조그만 걸까요? 귀엽게 세팅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이거 도도새가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 희박하네요. 되게 조금 엄청나게 네, 공포 영화에 나올 뻔 그런 분위기인데. 아, 네, 너무 엄청나게 무서워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도도가 저렇게 됐지? 아하. 이렇게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도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그게 입양하세요에서도 만든 그 모티브가 된 것 같네요. 색깔이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요 네.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 느낌은 뭔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느낌은 좀 무섭고요. 요 느낌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집을 털어야 되잖아요. 네. 집을 어떻게 빨리 털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팁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물건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네. 삭제가 보이죠? 이 네. 삭제를 누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판매를 누르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삭제하고 삭제하고 싶은 물건을 전부 다 이 삭제 버튼을 눌러놔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네. 삭제 버튼을 만약에 이렇게 나는 클릭하면 안 돼요. 난 피하기 피해 있어. 저기서 삭제 못 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씩 다 클릭을 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클릭을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털어지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유니콘이 안 털렸어요. 이 유니콘은 남겨둘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니콘은 또 같이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안 타봤고요. 이 유니콘은 왜 안 타냐면요. 네.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얘네들도 다 털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뭐, 여기? 네. 커피 한잔 하고 털면 안 돼요? 아, 예, 커피 한잔 하세요. 자, 이제 저는 보통 럭으로 벽지를 만드는 편이거든요. 아, 럭으로 벽지를? 왜냐면 제가 원하는 벽지가 네. 거의 다 없더라고요. 저를 막 이렇게 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럭으로 벽에다 이렇게 다 붙이면 발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 아닙니다. 새로그예요. 새로그. 아, 새로그. 아, 뭐 쓰던 거나 팔려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아, 뭐 쓰던 거를 써요. 아, 예. 그런 건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절대. 그 다음은 이제 요 바닥이 좀 퍼져나죠? 네네. 이 바닥을 채워줄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도도의 느낌이 날 수 있네요. 도도 빌로 이제 뭐 뭐지? 오,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내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살짝 그 밝은 지금 레드 컬러를 지금 입혀줬어요. 오케이. 네. 만약 이 커피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요걸로 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 하고요. 요 거실을 꾸며줄 겁니다. 이제 도도님이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편리하고 네. 멋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닭장처럼 만드는 건 아니죠? 아니, 닭장처럼 누가 만든댔어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요. 네. 다 마셨네요. 아, 커피가 없어. 아, 이래. 자, 네. 오케이, 좋고요, 여러분. 네. 이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못 듣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아, 일단 돈 많이 벌으라고 우리 도도 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TV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요런 모던 TV나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TV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집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요런 TV는 별로여가지고 다른 TV로 해주도록 할게요. 뭐 네. 이런 TV라든지. 잠깐만, TV 놀자 청소해야 되는데 잠깐만 빗자루를 좀 쓸을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청소를 네. 하십시오. 네. 빗자루를 좀 쓸을게요. 오케이. 클라우드 TV가 있잖아요. 아, 네네. 구름 TV. 구름 TV.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장벽을 이렇게 들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어. 벽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나도 올라갈 수 있죠. 오케이. 올라가지 마세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올라가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올라가세요. 오케이. 그 거기 올라가서 계세요. 이제 청소 좀 할게요. TV 좀 닦고. 어? 없어졌고요. 왜냐면은 이게 네. 클라우드 TV는 그냥 이렇게 벽면에 붙일 수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무조건 장벽을 설치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거실에서 이제 네. 소파 의자류를 꾸며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명을 제대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 유니콘 조명을 왜 그러세요? 청소를 하는데 그거 밤 내면 날아다니는 마법의 빗자루잖아요. 청소 빗자루가 이상해요. 안돼. 청소 빗자루 왜 이러지? 아, 빗자루가 저기요? 저쪽으로. 아, 아니 진짜. 아, 이거 112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돼. 빗자루가 날아가요. 제발 오징어 마우스님 그냥 나가세요. 이제 오징어 마우스님이 싫어하는 걸 설치하도록 하죠. 제가 싫어하는 거는 뭐죠? 오징어 마우스가 싫어하는 게 뭐지? 오징어 마우스님이 싫어하는 건 책이죠. 아, 네! 오징어 마우스님이 싫어하는 건 책입니다. 네, 책. 책을 싫어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징어 마우스님 퇴치용으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용도는 라면 깔개죠. 라면 깔개요? 네,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까는 용도로 쓰는 게 책이지. 아, 그... 라면을 얼마나 먹으려고 도도한테 라면을 얼마나 먹으려고 저렇게 책을 그냥 가득가득 찍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도도님은 예, 밤마다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예, 네. 독서를 즐기시는 분이라고요. 뭐지? 위쪽에 뭐 있어요? 아니야. 위쪽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앉기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있지? 뭐가 있는데? 아, 위에 여기 뭐죠? 아, 거기 위에는 저희 비밀 공간인가? 아니, 위쪽에 다 꾸며놨구만. 비밀입니다. 엄청나, 여기. 진짜. 여러분, 제가 벨라의 침실이 있었고요. 진짜 여기 애기가 4명이나 잘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아, 그래서 내가 자지지 않았구나. 그랬고요. 아, 왜 내가 잘 수 없었나. 아, 정말 들켜버렸네요, 여러분. 아려랑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들켜버렸습니다. 주방 이쁘고요. 주방 예쁘죠? 네, 빨간색과 흰색과 이 주황색이 좋아. 좋아. 아주 아주 깨끗하면서 아주 깔끔하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위에다가 선반도 하나씩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꾸미시면은 아주 조그마한 주방이라도 뭔가 되게 예쁨을 살리는 저기 저기요. 섹스 목이 나오나요? 아니, 나 디렉스 머리가 여기 너무 대놓고 나오잖아요. 디렉스 머리. 오케이.
그렇게 티렉스 머리를 여기다가 올리시고 싶으신가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 여기. 야 여기 벽에 뭐 티렉스 머리가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아, 정말. 아 제가 좋은 생각이 났네요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뭐죠 그게? 그것은 바로 여기다가 펫의 머리를 올려둘 수 있는 방법이죠. 아 뭔가 되게 사악한데요? 그런가요? 네. 머리가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거 다른 펫도 가능한가요? 어 다른 펫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탈 수 있는 펫이. 네. 지금 하나도 없으신가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트레스 뭐 충분해요.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트레스 하나면 충분하죠? 네. 자 이렇게 뚫고 왜요? 자 얼굴 받치기 얼바 일단은 네네 티리입니다. 아, 진짜 티렉스가 너무 웃기게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티렉스를 앉혀보시겠어요? 네, 티렉스 한번. 티렉스를 앉히라고요? 네. 잠깐만요. 그럼 일단 제가 그만 타기 한 다음에 네, 티렉스 한번 앉혀보세요. 티렉스를 앉혀보세요. 앉혔어요. 오, 대박. 너무 귀여워요. 오, 이거 티렉스가 완벽한 인테리어가 됐는데요? 완벽한 인테리어 됐는데요, 진짜. 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인테리어 됐는데요? 아, 이거 꿀팁이네요, 이거. 아려랑 자 치즈 강판 올려주시면은 주방 완성입니다. 아 좋아요. 티렉스까지 이제 여기다가 문 하나만 설치를 아, 해주면 오케이 문 되고요. 여기다 소형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춰지는데 대형으로 하면 딱 맞아요. 네, 이제 화장실 남았죠? 네 화장실 남았습니다. 아 바닥에도 이렇게 럭으로 이거 이 럭은 너무 별로고요. 네. 요 럭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오징어 국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매일 쓰는 기법인데 네. 얘는 이렇게 장벽을 설치해 주시고 네. 잠시만요. 무슨 짓이죠? 아니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네요. 뭐죠 이거? 예. 절 막아버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다 물건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사과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같은 걸 올려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항상 재질을 보면 무조건 이게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물에 떠 있는 사과. 물에 떠 있는 사과 되게 난망적이지 않나요? 난망? 난망? 뭐 좀 사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짜잔! 이렇게 도도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하. 나오시죠?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아려라. 여러분 오늘은 도도 네온을 만들어보고 도도의 집도 꾸며주었는데요. 아 이번 네온이 된 도도가 제가 꾸며준 집을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생의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